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조그만 조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안승범이라고 합니다. 디오라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형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를 이제 디오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지금 연출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기성적으로 되어 있는 프라모델을 조립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채색을 하고 네. 그 주변을 이제 연출을 해서 어느 하나의 그런 그림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을 해주는 거를 이제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네.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도 좀 나는데. 네네. 이제 전시장 같이 이제 딱딱하게 뭐 네.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료를 드시면서 편안하게 좋아하시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즐기실 수 있고 관람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네, 여건을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소룡 맞죠 이거? 네네. 혹시 이것도 주문 제작을 의뢰하신 분이 계신가요? 있는데 안 만들어드려요. 왜요? 네, 이거는 그냥 영원히 제 거예요. 왜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소룡을 만들고 나서 굉장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항상 하루에 몇 시간씩 바라보면서 예, 힐링을 하죠. 이거는 취미 활동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창작 활동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취미를 창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화 예술이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취미를 넘어서 분들이에요. 예, 직업과 산업이에요. 이거는요. 대학에서 어떤 강좌를 오픈할 수 있는 시기 오겠네요? 예, 이제 대학교는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이제 뭐 취미 대학교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일반적인 학업에서 나오지 않아요. 취미에서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밤을 새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밥도 안 먹고 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리 멀어도 가잖아요. 그게 학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돈 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건데 얼마나 보람이 크고 몸에 담겨져 있는 내공이 크겠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세상이 올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영화가 없어져네? 네, 드라마가 없어지나요? 더 심하면 심해지고 더 커지면 커지는 거야. 그거에 관련된 부산물들인 거야. 난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의 모습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모습을 갖다 피규어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연출을 해서 눈앞에다 만들어 놓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런 거죠. 취미라는 건 그런 거. 막을 수도 없고 네, 조절도 안 되는 거. 제작하려면 네. 이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달하는 일일이 다 만듭니다. 일일이 다 만드는 경우가 90%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키고 네, 버리지 않고 남겼다가 무언가를 재창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담아두죠. 네, 프라모델을 조립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용해서 또 하나의 개체들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본업은 어떤 걸로? 본업은 귀금속 디자인이라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네,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이거를 위해서 본업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반대로 됐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네,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 거고 네, 그 직업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다른 일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서 전시뿐만 아니라 제작, 판매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고 나서 드신 확신을 이제 바탕으로 바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배송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기에 관심 갖게 된 거예요? 아들이 고쳐달라고 이제 네, 맡겨준 게 있었는데 결국 고쳐주지는 못하고 네, 부서진 채로 뭔가를 만들어서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혼자 이제 습득하게 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독학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네,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교육과정이 없는 직업이에요. 100% 덕심으로, 네, 자발적으로. 네.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간에 걸쳐서 이렇게 제작을 할 때, 만들 때 네.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약간 조바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일을 마치지 못하고 퇴근을 하면 막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나 그런 상념이 사라지기 전에 막 계속 메모해놓고 녹음을 해놓고 녹화도 해놓기도 해요. 네, 내일 일어나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걸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왔어, 까먹으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녹화나 녹음을 해놓기도 하고.
근데 일본 친구들이 만든 문화인데도 대한민국 분들이 원체 연출을 잘하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도 경계를 이제 심하게 하죠. 아, 그 정도예요? 네, 자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뽑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 친구들의 문화로 네, 수익을 창출하고 역수출을 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야지, 근데? 네, 아이들이 보면 좀 그래서요. 아. 네, 매니아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면 돌려드립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절대 안 드립니다. 단종된 피규어나 이제 매니아 분들은 무조건 네. 갖고 계세요, 이거를요.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 어떻게든 알아서 이제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만들어드리는 거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그분께 더 잘 될 수도 있죠. 상업적인 거를 크게 활성화시키거나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관심 없어요. 원 제작비만 뭐 5, 6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연출을 하고 나면 더 비용이 올라가고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콜렉터분이고, 이 전시장에 오셔서 음료를 드시면서 관람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여러분들이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 다름이 없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다음 작을 준비하고, 다다음 작을 준비하는 게 충분히 소화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심은 없는 거죠. 저 이외에도 너무나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들이 밝지 않은 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꾸 밝은 쪽으로 나오셔서 대중적으로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연출력,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화적 수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시장은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유별난 것도 아니고, 네. 배제돼서 뭐 이렇게 소외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왜 플라스틱 쪼가리를 가지고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콘텐츠 아닙니다. 여기 방문을 하시면 손님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게 현재 어떤 건가요? 지금은 일단은 건담류가 가장 예, 분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상념은 그거죠. 그 모든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그냥 돈 주고 사겠다. 내 취미는 즐기면서 끝은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담류의 분양 이제 콜렉터분들이 일단은 가장 많아요. 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고 네. 구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많죠. 아직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하면 이제 지방에서 늦게 출발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직접 배송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이제 택배가 안 되니까 저도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드려야지 직성이 풀리지 이 취미는 그런 취미예요 네. 와... 그렇게 해드려야죠 제 그림이 네, 찢어져서 가고 망가져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아, 직접 집까지 갖다 드려요 그럼 이런 작품에 대한 안목 같은 건 어떻게 길러시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네. 살아왔던 거에 속해 있어요. 건담도 역사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만들어져 있던 응축되어 있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왔던 데서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네, 새로운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된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유리벽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뭐예요? 가둬두어야 시점이 더 응축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제 냉장고인데 네. 요 안에다 담어야만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냉장고를 분해해서 그 안에 재설계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프라모델을 넣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은 한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시기에도 너무 좋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식 네, 이런 걸 케이스에 담아두면은 다 못 봐요.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삼는 걸 가장 동경하잖아요. 그걸로 수익이 나고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절대로 구경수로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 입시 볼 때까지 그 세월을 다 날려놓고 그제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뭐를 하면 젊은 친구들의 인생은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끝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보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제 콘텐츠가 독보적이거나, 뭐, 이렇게 우월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취미는 존중받아야 되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취미 꾸준히 놓지 마시고, 이어가시면서요. 거기서 얻어지는 힐링과, 그 다음에 만족감, 몸에 담으시면서 인생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